큐! 안녕하세요! 덤벌이즈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선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임시 반장을 맡게 됐습니다. 와! 멋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케빈입니다. 네, 지난주 현재형이 추천해 가지고 제가 주번을 맡게 됐는데 떨립니다. 잘했어요. 잘생겼다. 잠깐. 근데 여기가 어디죠? 여기 연습실도 아닌데. 갑자기 회사도 아닌데. 우리 집이. 네. 우리 집이야. 우리 집. 우리 집이야. 네, 사실 근데 저희가 저번 주에 예고 드렸던 대로 오늘이 저희 반장 먹어서 마지막 방. 아! 울지마! 울지마!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소소하게 총 파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저희 팬분들이 원하셨던, 그래도 저희가 원했던 먹방 오늘 하게 됐습니다. 와! 저희가 편하게 대화하는 모습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네. 끊임없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12개의 모터, 뭐지? 입술 모터를 충전해봤습니다. 네, 자, 그 입술 모터는 절대로 방전되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맞나요? 네, 그 소문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방전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되게 편하게 편하게 대화를 하면서 파티를 즐기려고 하니까 막 쟤네 말 너무 많아 이렇게 저희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근데 두 분이 너무 말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 진짜. 역시 잠시도 가만히 안 있는. 근데 혹시 케빈이 형, 팬분들이 저희 용 파티를 시청하시는데 혹시 숙지해야 할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네, 없다고 하네요. 맞다. 그리고 또 저희가 쫑파티를 처음 하는데 케빈 형은 캐나다에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홈파티 같은 거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파티를 좀 어떻게 하면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요? 그런 건 딱히 없고요. 그냥 오늘은 팬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놀면서 편하게 대화하면서 그냥 네, 편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즐기라? 네. 그냥 즐겨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케빈 형 말대로 편하게 즐길 테니까 맞다. 편하게 즐기고 또 형이 영어로 또 파티 시작이잖아요. 또 파리 튼날 막 이런 거 딱 해주면은 우리 멤버들 딱 나와서 딱 소개하고 그다음에 각자 가져온 것들 딱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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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부터 스웩 있게 한마디 해주세요. 그렇죠. 제가 오늘 반장이니까. 네. 10월에 조금 쌀쌀한 이 밤 팬분들의 마음을 후끈 달아오르게 할 오늘의 주인공 더보이즈 멤버들 나와주세요. 케빈 형이 또 팬분들, 해외 팬분들 영어로 또 해주셔야죠. 예리했다. 네. Are you ready to party? Cause we're ready to party. Party tonight! 가자! 짜잔!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상현입니다. 오늘 파티를 위해서 저의 이런 사랑스러운 마음을 갖고 왔는데요. 또 오늘은 제가 사장님도 아니고 반장도 아니에요. 오늘 먹을 생각에 너무 설레네요. 뿅!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제이콥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쁜 해바라기를 갖고 왔습니다. 잘 맞죠?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영훈입니다. 오늘 선물은 재밌게 놀아요.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현재입니다. 정말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돼서 너무 기쁘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입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재밌게 놀 준비 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류입니다. 저 오늘 이런 파티 너무 처음 와보는데 혹시 흥분할까봐 안전벨트 이렇게 딱 차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키입니다. 저 오늘 선물은 파란 불가사리를 갖고 왔고요. 저도 오늘 파티가 처음인데 재밌게 놀다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한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한겐입니다. 제가 이제 선물 이제 파티에 오는데 선물 갖고 왔죠. 마카롱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헐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이렇게 팬분들과 함께 파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막둥이
에릭입니다. 저는 사실 파티 모드, 파티 모드를 이렇게 꺼놨었는데 지금만큼은 파티 모드 on. Yeah! 저희가 이렇게 앉아서 완전 보고서를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조금 팬들분들한테 죄송한데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이니까. 저희가 그게 V앱을 하면서 처음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근데 처음인데 이제 마지막이에요. 벌써. 이렇게 다 같이 앉는 게 처음인데. 벌써 마지막이네. 형 근데 그 저 질문 하나 해도 돼요? 그럼요. 자, 이제 K 누굴까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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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닙니다. 저 이제 주두목 아니에요. 저 이제 관리한 남자입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이쁘게 보이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쁘게 보이고 싶어서 먹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오늘부터 다이어트. 이제 이런 나른 총파티니까 총파티니까 먹어야지. 이게 끝.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초도 있고 케이크도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진부하지만 파티에서는 빠지면 안 되는 초코도 소원들이 그렇게 한번 해볼까? 아~ 아~ 우리 또 이제 꽃분이도 했고 고생도 많았고 또 우리 이제 데뷔까지 또 열심히 하자는 마음으로 서로 네. 칭찬도 하고 어때 네. 좋지 않아요?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케이크 너무 예쁘잖아요. 사진 찍고 갑시다. 아또안 찍었어. 예, 찍을 수 없죠. 찍읍시다. 나 보내줘. 제가 또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아, 한번 찍어봐. 진짜. 진짜. 제가 예쁘게 또 잘 찍어. 무 묻어 묻어. 조심 조심. 우리는 행복한 더보이즈. 나 보내줘야 돼. 오케이. 저는 계속 찍겠습니다. 케이리요 나예요. 케이리요. 오케이. 네, 트루더 보이즈라고 적혀있는데 이거 맞아, 저 잘 찍었어요. 하트 투 하트 더 보이즈라고 적혀있어요. 아, 예쁘다. 오, 야, 예쁘다. 아, 하트 투 하트 너무 신기해. 와, 하트 투 하트. 와,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 우리 오늘 네. 짧게 우리 수고했다 그동안 열심히 했다 이렇게 네. 딱 짧게 한마디씩 하고 또 네. 랩을 불러 합시다. 네, 네. 네. 좀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러면은 우리 화리가 네. 멋지게 딱 활 하면 멋있게 딱 키는 거예요. 아, 예, 예. 이쁘겠는데? 아, 이쁘나. 네, 오늘 제가 활이니까 네. 활활 태우는 촛불을 켜보겠습니다. 야, 멋있게 멋있게. 야, 이거 조심하세요. 조심해요. 안 나오는데? 활활 타지 않네. 아니야, 그거 대고 켜야 돼. 이거 거기다 위치가 비틀어 해봐. 그게 잠금이 걸려 있을 거야. 야, 유형한테 줘봐. 고기지 말고 했잖아. 고기지 말고 이런 거 많이 나와. 아, 그럼 아, 죄송해요. 야, 쓰라! 펴주지 않나요? 쓰라! 나왔다, 나왔다. 됐다! 됐다! 오! 활활하면서 다. 활! 하면서 다. 이제 활활하면서 해야 돼. 하나, 둘, 셋! 활! 아! 좀 부족했어, 좀 부족했어. 더 크게 해야 돼. 살짝 이렇게 밑에 타이밍을 주면. 이 지금 에어컨 바람 때문에 잘 안 펴주는 거야. 그냥 조심스럽게 활활 조심스럽게 진심을 담아서 활활이 느껴지네. 야, 조심해야 돼. 아, 예쁘다. 활했다. 자, 이거 저희 빨리 넘겨주셔야 돼. 여기 빨리 아니다. 아,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네. 여기부터 그 소감 해야 돼. 여기야? 오케이, 오케이. 처음부터 케이크는 그대로 나눠. 케이크 나눠서 합시다. 손 저희 더보이즈 모두 건강하고 대박나게 해주세요. 저희 더보이즈 최고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더보이즈 데뷔하자 사랑해. 더보이즈 사랑해요. 팬들도 사랑해요. 더보이즈 화이팅! 자, 더보이즈 저 아티스트 존경받는 아티스트가 됐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데뷔하자 더보이즈 화이팅! 현지 형보다 더 파이팅! 오케이! 우리 데뷔하고 꼭 성공!
성공하자!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Let's get it! 더보이즈 12명 다 모두 다 팬들과 함께 forever! 사랑하는 팬들과 영원히 함께! 예! 파이팅 한번 할까요? 오케이! 자,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팬분들이랑 우리 같이 이렇게 환한 후 네, 같이 불러주셔야 돼. 같이 불러줘야 돼. 있는 힘껏. 다 같이 더보이즈 화이팅하고 불러주셔야 네. 돼요. 네.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하나, 둘, 셋, 더보이즈 화이팅! 우와! 화이팅! 근데 우리 이거 케이크 팬분들도 보여드릴까요? 한번 진짜 가까이 정달. 어 조심 보타이도 있어. 와 진짜 예쁜 것 같아. 맞아요. 딱 정면으로 너무 이쁘죠. 어떤 맛일까? 이거 너무 귀여워. 니는 행복할 거야. 케이 너무 이쁘죠. 아 나 근데 너무 치킨 먹고 싶다. 어 댓글 너무 먹고 싶다 치킨. 네 이제 케이크 했으니까 맞아 네, 먹어볼까요? 먹어볼까요? 치킨. 치킨! 잘 먹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잘 먹겠습니다! 쫀득 치킨! 아, 네. 일단 반장인 선우 고마워요. 주번 팬 여러분! 아, 주번! 팬 여러분! 형이! 여기! 아, 죄송합니다. 넣어줄게. 아, 너무 맛있겠다. 맛있어요? 오! 맛있어. 여러분들도 치킨 좋아하시나요? 네. 아 그렇군요. 왜 이렇게 맛있어? 짱이다. 무가 최고. 아 맞다. 무먹. 케빈이 치킨 무를 먹기 위해서 치킨을 시켜요. 네. 맞아요. 어 근데 우리 한번 팬분들 댓글 한번 2인 1조로 한 번씩 볼까요? 그래. 준비했죠? 나 한 번만 볼래. 그래. 그 세 명이서 보자. 나 혼자 같이 보자. 알겠어. 아 나 혼자 봐야 돼. 뭐라고 하세요, 팬분들이? 팬송 뮤비 아 잘 봤대요. 아. 케이크 엄청 이쁘대요. 큐야 치킨 애기 보여주세요. 아 좋다. 치킨 애기야? 가나요? 웅 치킨 되고요. 그걸 아 나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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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트라고 이제 하트 있고 여기 Q 있고 하트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네? 네. 저희 보니까 룸메이트가 누구냐고 하는데 좀 있다. 아, 좀 있다. 좀 있다? 네. 좀 있다 우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드디어 알려준다. 룸메이트 공개. 노래가 좋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누구 생각합니까 결국? 팬분들. 그럼 우리 정말 편하게 합의했으니까 댓글 보면서 그냥 이렇게 진행할게요. 네. 네. 좋아요 좋아요. 치킨으로 이행시다. 다시 있는 사람. 우리 현재 형이 아닙니다. 치킨을 제일 좋아하니까. 네. 자 우리 현재가 이행시 하는 걸로. 자 갑니다. 띄워주세요. 하나, 둘, 셋, 치. 치 누님. 하나, 둘, 셋, 틴. 어 힘들다. 왜 어, 그랬어? 아 잠깐만. 왜 그랬어? 진짜 틴자로 시작하는 게 없잖아. 틴 없죠. 어렵긴 하다. 어렵긴 하다. 긴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긴. 그거는 아무나라도 그렇게 안 해. 아 우리 실패. 우리 선우가 또 잘하지 않아요? 오 래퍼 와 도전해 예 도전 하나 둘 망치지 말고 하나 둘 셋 치
치킨 먹는다고. 하나, 둘, 셋, 킨! 킨장을 놓으시면 안 돼요. 아, 야, 좋다. 야, 센스 있다. 역시, 역시 더 보이지 말고. 계속 킨장을 써야 돼요. 우리 댓글 보면 핫초도 같이 들릴까요? 예, 누르고 있어요. 저 벌써 27만 전이에요. 와, 와,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요, 저희 반찬 먹어서 할 때마다 댓글에 그 뭐지? 게임 이름이 뭐였더라? 몸으로 말해요? 네, 그걸 했으면 좋겠다고 댓글이 많이 올라오던데 지금 댓글도 보면서 게임도 하면서 놀아보면 어떨까요? 좋아요! 네. 재밌을 그, 것 같아요. 오케이. 우리끼리 한 번도 안, 아, 한번 해봤나 우리? 우리? 한번 해봤다. 해봤다. 한번 해봤어요. 한 번. 아, 근데 너무 예, 너무 예전에 그때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 맞아요. 아, 현재요. 현재가 진짜 잘했어. 맞아. 근데 누가 다 못 맞췄지? 못 맞췄지 않나? 나 아는데. 뉴 아, 뉴였어. 팔이었어. 팔이었다. 팔이었어. 팔하고 뉴. 그럼 우리 팔 리포터가 한번 네, 열심히 좋아요. 팔 다짐을 한번 말해주세요. 네, 일단 이 자리는 팬분들과 함께 있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제가 오늘 또 리포터로서 활약을 네. 잘하겠습니다. 네. 야. 오케이. 그럼 저도 오늘 캐빈이 주번이어서 제가 해외 팬분들 댓글들 읽어볼게요. 네. 이야, 진짜 여러분 보셨나요? 이게 더보이즈 팀워크입니다. 맞습니다. 와, 더보이즈 진짜 우리 더보이즈니까 팀워크도 좋고 진짜 네. 실력도 좋고 짱인 것 같아. 에너지가 좋아. 더보이즈가 최고인 것 같아. 저입니다. 짱인 것 같아. 엄청쳐. 아 그리고 여기 보셨나요? 풍선. 아, 아 더보이즈. 제가 이 얘기 다 붙였어요, 진짜. 저도요. 저도 했어요. 풍선. 어? 풍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가 한복 안 했어요. 네가 한거 맞아? 진짜 너무 억울하네요. 자, 어쨌든 영상에서 같이 했어요. 영상에서 확인하시고 자, 저 우리 이제 파티에서 빠질 수 없는 게임을 한번 시작해볼까요? 예! Let's go! 자, 먹고 있을게요. 먹을 사람 드시고 어? 네. 저 책상을 좀 누를까요? 네. 게임을 위해서 원활한 게임 진행을 위해서 오늘 예.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겠다. 재밌겠다. 아이고 진짜 내가 부러지지 않아요. 튼튼하니까. 배고프시죠? 아 진짜 죄송해요. 같이 저희만 먹어서 죄송해요. 아니야 분명히 지금 같이 드시고 계실 거야. 야식 드시고 계시는 거. 저희의 사랑을 드시고 계시다. 어? 제가 그러면 맛있게 먹어볼게요. 팬분들 대신해서 맛있게. 블렌즈에 부쳐지라죠? 광고 들어오나요? 배고프시죠? 아, 무까지. 무까지. 치킨에. 젓가락 광고까지. 젓가락 광고. 젓가락까지 먹을 뻔했네. 아, 맞다. 저희가 무슨 게임 하는지 이제 해외 팬분들한테도 네. 형이 영어로 설명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 해외 팬분들. 네. Hello, we're gonna play charades. 자, 저 charades. 아, 알아들었어. 바디랭귀지 아니야, 이거 바디랭귀지. 그러면은. Charades. 자, 다시 보시죠. 네, 네, 다시 만나요. 일단 좀 삼키십시오. 네, 빨리 하십시오. 일단 게임은 오물오물 되면서 하기엔 좀 그러니까. 팬분들은 간접 키스했어. 팬분들은 지금 저희 먹는 더보이즈 형님들을 감상하시면 돼요. 맛있어요. 맞아요, 진짜 맛있어요. 같이 먹고 싶어요. 네. 자, 그러면 네. 첫 번째 게임을 딱 할 주자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죠? 네, 너무 맛있다. 자, 우리 더보이즈의 이반장! 우리 이상한! 뭐야? 드라마 찍을 뻔했잖아. 이상한 형이라고 했는데 이상한 형이랑 이상현 형과 그리고 우리 더보이즈 공식 천사죠. 자, 우리 제이콥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누가 말하고 누가 맞힐 거죠? 제가 어우 몸으로 말하고 제가 맞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뒤돌아 주시죠. 그러면 다섯 개 문제 있으니까 제가 시간 재고 다섯 개 제일 많이 맞히는 아니 시간 안에 시간 제일 빨리 네, 활용하는 팀이 이기도록 네. 시작해볼까요? 네, 야! 아,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게 시간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다섯 문제를 시간 안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거 다섯 문제를 얼마나 어떤 시간에 맞췄냐 이렇게 되는 룰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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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시면 빨리빨리 패스하셔야 그게 걸리는 겁니다. 아, 맞아요. 하나라도 맞추고 한 10초 안에 하나 끝내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시작해 주시면 딱 넘기면 일단 이렇게 형 조심하세요. 지금 뒤돌아보시면 안 돼요. 거울이 안 보여? 긴장해 이제. 맞아요. 괜찮아요. 진짜요. 그럼 반칙이에요. 날 봐. 날 봐. 문제 주세요. 자, 좋아. 미안해. 저희 멤버들. 문제 이겁니다. 시간 이제. 맛있겠다. 방해 공작 좋아요. 시작했는데. 고고고고고. 네, 하면 되나요? 큐 사인. 다시. 큐사인 할게요. 큐사인 주세요. 네, 제가 큐사인 해드리겠습니다. 큐사인. 오케이. 좋아. 문제 알지? 보셨죠? 네. 알겠습니다. 하이 큐. 천사. 오. 뭐야? 뒤도세요. 이거 수상해. 아니야, 빼. 맞아. 치열어. 찍으세요. 도래하실 수 있어. 우리한테 보여줘. 헐, 무서워. 위험해. 이거 좀 위험한데. 됐어요? 돌면 돼요? 네. 위험해. 네? 너무 잘했다. 땀. 아파? 와. 그만. 싸웠나? 아파? 구렛나루? 구렛나루가 자랐다? 빨리 자랐나? 아, 이거 뭐야? 우리 지금 패스하는 게 빨리. 패스! 패스! 오케이. 우리도 보여줘. 빨리. 너무 쉽다. 너무 위험하다. 이거. 레몬! 오! 자. 대박. 자, 끝. 복수야. 오케이. 자, 박수! 내 문제 맞았어? 처음? 네, 내 문제 맞죠? 내 문제 맞죠? 박수! 시간 확인하고 1분 6초입니다. 오! 자, 일단 자리에 서 계시고 생각보다 별로 네, 역시 우리 더보이즈의 마치형 두 분께서 먼저 이렇게 몸소 시발론을 보여주셨는데요. 네, 자, 케빈이 형 혹시 이런 게임 해보셨어요? 옛날 해봤는데 빨리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반장, 부반장의 케미도 한번 확인해 보실 차례입니다. 자, 부반장 아닌데? 근데 우리가 좀 바보였던 것 같아요. 이게 자리를 바꿨으면은 네, 그러니까 이쪽을 보고 있으면은 이게 빨리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네. 몸으로 말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이게 더 빨리 진행. 오케이? 일단 이해는 못했지만 그렇게 하도록 네. 근데 제가 아직 컴퓨터가 막상 단어가 생각 안 날 것 같은데. 네. 나 형이 저보다 잘할 거예요. 우리 팬분들 어제 방송 보셨다면은 케빈 형도 제이콥 형 못지않은 끼쟁이라는 걸 아세요. 초바 빨간맛. 이제 형이 유일한 안전하지 않은 거 이제 다 아세요, 그렇죠? 해주세요. 제가 맞출 테니까 형이. 몸으로 말해주세요. 오케이. 내가 어딜 보고 있어야 돼요? 내가 맞추면 이렇게? 오케이. 아, 형, 좋은 생각. 뭐? 이거 그래서 댓글에서 저 읽고 싶었어요. 댓글에서 유부고 똑똑하대요. 똑똑 유랬어요, 똑똑 유. 네, 그럼 내가 한순간에 다 한 것 같은데? 자, 그럼 해볼까요? 여기 안 보이니까 줄이고 오케이. 어우, 너무 떨려. 오케이. 갑자기 바꿨잖아. 근데 이게 틀리면은 네. 또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패스인 거예요. 네. 아시죠? 오케이. 하이 큐 했어요. 네. 하이 큐! 트름! 뭐야? 아니 패스하면 안 된다. 그렇죠? 어? 아, 해보세요. 크롬! 빨리. 오케이. 빨간 맛!
어, 잘 모르겠어. 어렵다. 어. 아! 아, 무서워. 어. 이게 뭐지? 아! 아. 비욘세! 와! 왜 이렇게 잘해? 왜, 너 반장에서 봤지? 와, 이거 너무 대단한 사람인데? 아, 너... 현재! 아, 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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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아니. 어? 끝이에요? 아, 아니, 아니야. 아, 예. 아! 아, 잠시만, 잠시만, 왜 이래? 타이틀 써볼게. 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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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하려다가. 네. 51초. 제가 방해 눌러가지고 51초입니다. 51초. 와, 빠졌다. 몇 문제 맞췄지? 다섯 개 다 맞췄지. 다 맞췄지. 우! 51초. 신기하게 너무 빨리. 케빈 총 잘 친대요. 케빈 총 잘 친대요. 아, 근데 이게 쉽지가 않네. 맞아. 그치. 쉽지가 않네. 다음 누구죠? 다음은. 네. 어, 영훈이 형이랑. 네. 뉴. 어? 무슨 저 형님 바보 조합인가요? 네? 네? 아니 여기 아니라 아 어제 서로 이제 칭찬하시는데 서로 너무 착해서 바보 같다고. 아 어제 어제요? 네. 어제 방송에서 어제 예, 항상 안 보시는 건데 네, 한 분 잘. 그럼 내가 수위 내가 이거 하면 되나? 네? 어 근데 네. 파티냐고요? 파티예요 파티. 얘도 여기서 저희가 파티를 처음 해본다는 게 딱 티가 나죠? 그쵸? 맞아요. 저희 누나랑 처음입니다. 귀엽게 봐주세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되셨나요? 영훈이 형이 맞추는 거 뭐 물어봐야 될까? 오케이. 너무 떨려. 준비되셨나요? 처음 해봐. 아, 두 번째. 자, 처음 넘길게요. 하이큐 하이큐. 아, 넘기고 하면. 아, 제가 중요하죠. 심장이 막 떨려요. 아니, 아니, 아니. 넘기고 하면 안 돼요. 아, 왜냐면 뭐 할지 생각이 가잖아. 근데 전 두 팀은 그렇게 해가지고. 자 그럼 이제부터 넘기지 않고. 아니 그런 게 어딨습니까? 깔끔하게.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요. 네. 하이 큐. 아아 아, 이거 완전. 아 뭐야 뭐야 뭐야. 너무 아파. 아, 말하시면 안 돼요. 꽃. 아... 꽃. 말하시면 안 돼요. 꽃밭이. 말하시면 안 되는데. 티아라. 아, 아니 발 맞추네. 아아 그냥 무슨 어 아니야 여기 나왔어 나왔어 로고스 오 비슷했어 더 보이지 오 비슷했어 비슷했어 암열 보이지 엄마 아니 나 나왔으니까 넘길게요 아 네, 뭐야 단어가 나왔으니까 어 뭐야 못 들었어 영훈 잘 생겼어 야 제이콥 나 뭐 꽃미나 캐빈나 봤어 말 그렇게 하면 아 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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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나오긴 나왔어 아니 이게 아니 아니 정확하게 해야 돼 정확하게 아, 해야 돼 빵 어 해영 어 이거 그건데 물고기 어 맞았어 미 기어 뭐야 소리 내면 안 돼 소리 내면 안 돼 뭐야 괴물 유니콘? 뭐야 이게? 유니콘? 아 피카츄 피카츄! 와 이거 이거 어떻게 맞죠? 대박이다 아 얘 잘생겼어 귀여워 예뻐? 아 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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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나나? 끝! 아 실망이다 아, 야 실망이다 아 너무 오래 걸렸다 우리 실망이에요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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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실망이다 미안하다 수영을 묻는다 몇 문제 맞췄죠? 어, 세 개요, 세 개. 자, 세 문제 맞추는데 이빨 반 정도 딱 닦았을 때 그 정도 시간입니다. 1분 3초.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 됐는데? 와, 근데 피카츄 어떻게 맞췄지? 피카츄 진짜 대단하다. 어, 피카츄. 기억하세요? 1분 28초예요. 어, 1분 28초. 28초. 지금 현재 1등이죠? 아, 잘할 수 있어. 현재 1등은 현재입니다. 현재입니다. 네. 네. 네 현재 1등 혼자서 게임하신 거 아니죠? 자 다음은 누구죠? 에릭과 주현 아, 네 또 우리 저 우리 에릭이 주현이 형을 향한 또 외길된 사랑을 또 보여줬었죠?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제가 여기 있으면요 너 몸을 말하는 거지 저는 항상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보자 시간 될 때 예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하이큐가 제예요. 자 공평하게 먼저 넘기세요. 예,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눈만 봐도 하이큐. 어허 어렵다. 우와 조심해야 돼. 우와 우와 좋아 좋아 좋아. 기본기. 어 우리가 춤 아니야 우리가 춤 좀?
어 이거 뭐야 이게? 아 안무? 아 이거 동물? 패스 더 잠시만 슬픈데 힙합을 쉬어 슬픈데 힙합을 쉬어 힙합 근육 보디빌더 아 꼬마돌 아 어렵다 이거 좀 어렵다 어 왜지? 천천히 먹는 사람? 슬로우 좀 어렵다 뭐야 이게? 오 나 거북이 어 거북이 오 라인을 뭐야? 보디빌더 팔길이 고릴라 원숭이 아 깃발 원숭이 아 자 빨리 잘하네 아이스크림 아 구름메이드 아 투수단 아 근데 귀는 왜 막으세요? 네? 이게 마음으로 맞추는 거야 박수! 텔레파시 텔레파시 막고 있었어 아니야 자 몇 문제 맞췄죠? 네 맞췄어요 다 맞췄어요 네 5개 다 맞추는데 1분 24초 걸려요 1등 1이랑 4초밖에 차이 안 나 네 1등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다 맞췄으면 다 맞췄으면 1등 네 일단 저희가 다 맞추는 아니야 근데 선우가 다 맞췄는데 시간도 빨랐어 네 52초에요 네네네 다리로 돌아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거 문제가 좀 어려웠어 아 힙합에서 너무 어려운데 아니 갑자기 물어가지고 슬플 때 힙합을 쳐 그거 자 다음 주자는 또 네 다음은 춤꾼 큐와 네. 체중 변기 활 와 아세요? 또 우리 둘이 춤꾼이 또 어떻게 몸을 이렇게 표현을 할까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팝핀으로 하는 거 아니야? 한번 그 아름다운 선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정리만이죠? 네 입에 아직 남은 것부터 여기가요? 햄찌 햄찌 QMG 자 우리 하기 전에 햄찌 한번 할까요? 근데 그냥 앞으로 큐 여보세요? 자 먼저 넘길게요 와 역시 스스로 하이킥 해주세요 제가 하이킥 해요 화이 여기 하겠습니다 네 하이 큐 큐 큐 피부 보조개 가시나 오 봤으니까 할지 이거는 큐 우유
몰랐지 너 이거. 슬픈 게 나 지금. 슬라이티티. 야 마지막 너무 어려웠어. 아 마지막은 솔직히 너무 어려웠어. 너무합니다.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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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은 춤심 춤 왕이었어요. 아 너무 어려워.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쨌든 두 문제에 맞추는데 시간도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네, 춤꾼이라서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저는 잘했습니다. 자, 1분 50초로 기억해주세요. 두 문제 1분 50초. 두 문제 1분 50초. 네, 한 문제 1분이었군요. 그리고 다음 주자는 또 국민 첫사랑 기억 조장남이죠. 네, 현재형과 강경영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저 때문에 어떨결에 국민 첫사랑이네요. 보여줍시다, 보여줍시다. 국민까지. 먼저 돌릴게요. 잠깐만요. 네, 준비됐습니다. 준비만 해주세요. 하이킹하면? 잠깐만. 생각할 시간 좀 이제 처음. 아, 안 됩니다. 하겠습니다. 큐 마음대로, 큐 마음대로. 하이, 큐! 시작! 저희도 보여주세요. 어려워. 뭐야? 소리내지 마세요. 음식점. 꼭 보면 음식점. 못 맞춰. 이렇게 하면 좀. 아. 이렇게 하면 쉽다. 좋네, 좋네. 13. 일삼 음식점. 뭐야? 반성이야, 반성. 어, 이거 못해. 뭐야? 못해, 절대 못해. 자, 패스. 몇 문제 맞아? 운전. 너무 쉽다. 야. 와. 기억 안 나 설마? 오. 이게 뭔데? 카트라이더. 오. 떡기 맞아? 떡 우리 커버이즈 조현이요. 어렵다 알겠다. 엄청 어렵다 이거. 이게 뭐야? 아 나 뭔지 알겠다. 아 이게 학년이 형 뒷모습이 철양이에요 지금. 네. 철양하다. 보름달. 찐빠? 오렌지. 어? 제주도 한라봉. 한라봉. 오렌지 제주 강귤. 아아아 비싼 거지. 제발 맞춰달래요. 팬분들은 맞출 생각 안 하는구나. 너무 웃기대요. 네. 천... 아, 한 글자 한 글자 설명해. 하필 그래요. 네, 천, 천. 팬 여러분들 그래. 할 수 있다고 보내주셨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천, 이. 이걸 알아? 어, 어, 이거 해요. 천에! 어, 오. 한 글자 꼽았나? 천혜야. 어? 현진 파이팅. 이게 뭐야? 너무 좋아. 이게 뭐? 3분 남았어. 아니 형 나왔어요. 천혜 냄새. 아, 냄새. 냄새. 천혜 냄. 한 글자 한 글자. 냄. 천혜야. 아 이게 너무 천혜야를 내가 왜 몰라 내가. 나 이거 아는데 나 진짜 그러게요. 모르더라고요. 모르더라고요. 학년이네 어머니 보내.
해주셔가지고 제가 제일 많이 먹었거든요. 자 일단 자리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회사 거예요. 처음 문제 처음 문제 뭐였는지 알아요? 아 오늘 뭐 어떻게 해야 돼? 설명할 길이 그거 하지. 열세 번째 뭐라고 했잖아. 자 우리 우리 또 이제 1등을 가려야죠. 자 솔직히 우리가 1등 일단 다섯 문제 맞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희 우리 끝내세요. 자 1분 이상이다 손 내리세요. 아, 자 보이시죠? 안 보이는데요? 네. 승자는 우리 반장과 주번의 승리입니다. 혹시 선물 있네. 선물 뭐죠? 선물은 아 선물 뭐죠? 저번 주에 사랑이 좀 아 너무 좋겠다. 저번 주에 많이 사랑해 내가 좋겠다 너무 좋겠다. 아 자 네 자 일단 그리고 또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우리 꽃미남 분식집을 하면서 우리 더보이즈 형들과 멤버들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셀프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네, 셀프 시상. 멋있다. 네. 자, 이게 상장이에요. 상장인데 뒤집어서 이렇게 쭉쭉쭉 나눠주세요. 일단. 네. 우와. 순서를. 네. 지금 뒤집어 보시면 안 돼요. 네. 상장 상장이면은 상장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선물도 있어요? 이게 선물은 상장이 선물이죠. 아 근데 혹시 이걸 읽기 전에 우리 멤버들은 어떤 특별한 상 같은 거 받아본 적 있어요? 저는 어? 이렇게 초등학교 때 네. 특상을 받았습니다. 무슨 특상을 받았죠? 피아노 대회에서 특상을 받았어요. 아 또 저 네 저는 중학교 때 네. 체육을 너무나 잘해서 체육상. 오, 황영준이신 거죠? 아니요. 체육상 체육상 처음 들어봤는데요. 체육상 처음 들어봤는데. 또 우리 체육 한현이야. 고분상. 오, 저는 네. 그 학교에서 발명품 대회가 있었어요. 네. 재활용품으로 만들기. 오. 체육상 받았어요. 아 진짜요? 학교에서. 박수. 저는 그거 받은 거 있어요. 재활용으로. 네. 저 학교 그 급식실에서 밥상 받았어요. 아, 밥상. 아. 네, 그다음 우리 에릭. 밥상 오퍼요. 저는 네. 학교에서 책상을 받아봤어요. 아, 근데 사실 책상도 받았지만 제가 또 큐브로 또 잘 맞추잖아요, 제가. 네. 큐브 그 맞추기 대회 나가서 제가 또 상을 받았습니다. 와, 방금 책상 반응 없어서 지어내신 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큐브 맞추기 상 받았어요. 자, 우리 또 활. 네, 저는 현대무용 이제 상을. 어, 맞아요. 오, 멋있다, 멋있다. 언제요? 네? 언제? 어 고등학교 아 중학교 때요. 와, 나도 받아봤어. 진짜. 근데 뭐요? 아, 나 수영하다가. 수영 중학교 전국대회에서 2등 해가지고 우와 전국대회에서? 나도 받았어. 근데 지금은 못한데 나도 받았었어. 개근상 받았어. 아 개근상이 원래 쩔어. 개근상이 제일 어려워요. 아, 그래. 형 보여요 이거 상창. 어 상창 저거 잘 알아. 뭐야 케빈 잘 알아. 아 케빈 마이클 부부의 가수 아세요? 네. 어, 네. 그분이 우리 초등학교 졸업하셨거든요. 오? 네 7학년 그 졸업할 때 네. 마이클 부블레의 상이 있는데 음악 선생님께서 저를 뽑으셨죠. 아 그게 뭘 잘해야지 주시는 상인가요? 그러니까 음악 시간 때 잘하는 아, 가장 음악성이 뛰어난 사람. 어제부터 이제 상이 달랐네요. 네 상이 달랐어요. 정말 네. 우리 멤버들이 받은 상이 상상 그 이상입니다. 오! 레포! 레포! 이렇게 되면서 멤버들이 우상이 되는 거죠. 오! 예! 상장의 주인 현지형 천사주의. 맞아 인정. 상장은 상장.
자, 또 이게 고귀한 상장을 콜라로 다 적셔놨습니다. 아, 현재 형이 딱 또 한 건 하셨어요. 손에 안 보이게. 어, 보이네.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이 파티를. 네, 아니요. 이게 또 형이 말한 대로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자, 빨리 치워주세요. 형을 지금 현재 울상이네요. 아, 오! 역시 우리 박수! 와, 역시 우리 팬이야! 뿌뿌뿌뿌! 우리 팬분들이 진짜. 네. 저희를 항상 생각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항상. 네. 우리 신인상 꼭 받아요. 신인상. 신인상이에요. 신인상 좋죠. 진짜, 아니야, 잠깐 내가 할게. 네. 네. 이제 한 명씩 우리 책상을 일단 닦고 닦고 네. 대충 일단 끝나고 정리하면 끔찍끔찍해요. 끝나는 동안 맞아, 원래 파티가 좀 네, 맞아요. 네. 그럼요. 원래 파티 지금 좀 잠깐만 다 던지기도 하고 먹지 마세요. 피부에 안 맞아요. 파티 할 때는 어지러워도 끝날 때 뒷마무리만 딱 잘하고 갑시다. 아무 이상이 없어요. 영화 네. 자, 일단 한 3차씩 하나씩 갖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네. 이제 이름을 말하면 안 돼요. 일단 네. 상에 대한 그 내용을 말하고 네. 추측도 한번 해보고 어. 그다음에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또 주는 형식으로. 오케이. 네. 네. 알겠습니다. 나 형 딱 그 지금 다 보여. 이미 나 이 상장 안 받을래 내 거야. 괜찮아. 네. 근데 모두 안 젖었어요? 어, 네. 아, 상장이 보여. 다행이다. 네. 못 젖었으면은 묻지 네. 않았을 거예요. 나와서 안보여드릴까요? 자. 팬분들도 상장을 한번 해주세요, 해주세요. 안 보여드리고 그냥 저부터 할게요. 네. 아, 이 뒤에 멤버도 중요한데. 상명은 없어. 아니, 상명부터 말하기보다는 내용 말하겠습니다. 자, 위 멤버는 프로그램 초반 저희가 이거 말할 때까지 누군지 맞추면 안 돼요. 네. 네. 프로그램 초반 다리 부상에도 불구하고 근데 네. 누구야? 꽃미남 분식집 모든 촬영과 아니 너가 앞에를 봐야 돼. 아, 내 앞에 보고. 자, 이게 또 생방송의 묘미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위기 같이 느껴주세요. 네. 아, 무슨. 자, 어쨌든 자, 위 멤버는 프로그램 초반 다리 부상에도 불구하고 꽃미남 분식집 모든 촬영과 반장 보고서에 출석했을 뿐만 아니라 그룹의 마티형으로서 모든 더보이즈의 기쁜 일, 슬픈 일, 힘든 일에 모두 함께 하였으므로 이 상을 수여한. 자, 상명은 개근상입니다. 개근상이야. 개근상? 개근상. 자, 와. 자, 누군지 한번 손가락으로. 당연히! 하나, 둘, 셋! 당연히 형이죠. 네. 네, 여기서 딴 사람 나오면 마청이 딴 사람 나오면. 자, 네, 이제, 네. 더보이즈 또... 상현 군. 네. 오! 개근상 이관왕이네요. 자, 아, 감사합니다. 소감 말씀해주시죠. 상 다 보여주셨어. 짜잔. 아, 제가 첫날에 다리를 다쳐버렸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는데 그래도 우리 리얼리티 첫 리얼리티니까 좋게 마무리했는데 이런 상을 받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숙소에서 걸어놓겠습니다. 제발.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현정이 나왔어. 콜라로 이거 상장. 빵이 맛있는 상장. 콜라향 나는 상장. 밥사? 다 읽어내나요? 더 보이즈 어워즈 2017 4월 아, 베스트 솔로 아티스트 상. 아, 위 멤버는 분식집 중앙에서 홀로 튀김을 튀기는? 아씨씨씨 홀로 튀김을 튀기는 외로움을 이겨내고 튀김을 예술로 승화시켰으므로 인생을 수여한. 감사합니다. 와아 자리상에 콜라 쏟는 거야. 야 진짜 안 잡았다. 와 가지 마. 아 생깁다 생깁다. 더보이즈 현재 나와주세요. 자, 우리 추측한 상장을 받은 소감은 뭐야? 소감은 네. 일단은 다행히 이 상장이 제 거여서 제가 콜라를 흘렸는데 이게 또 다른 멤버 상장이면 좀 미안한데 다행히
다행이다, 아주 다행이다. 체크했어. 아, 착하다. 아, 마우스가 정말 착하다. 이거 보이세요? 와. 더 과자질이에요, 더 과자질. 어,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아, 너무 왜 그래? 아니, 예능신이 도우셨대요. 네. 아, 오. 자, 읽을게요. 네. 네. 인기상. 난가? 위 멤버. 뭐지? 위 멤버는 탁월한 업무 처리 능력으로 모든 분식집 직원들 및 손님들이 절로 찾는 분식집의 인기 스타로 발돋움하였으므로 이 상을 수여함. 무슨 상이죠? 나 이건 잘 인기상. 아, 근데 왜 인기상이? 모르겠어 진짜. 한 번만 안 해! 아니 한 번만 연결해서 읽어줘. 이 멤버는 탁월한 업무 처리 능력으로 모든 분식집 직원들 및 손님들이 절로 찾는 분식집의 인기 스타로 발돋움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함. 하나 둘 셋! 유. 어? 나 흥민이 누나 창민. 더 보이즈 뉴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뉴 형 거 진짜 상장 받아주시죠. 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밤이에요. 아 끝일까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죠? 아 맞습니다. 누가 없었으면 상을 많이 받아본 자세예요. 아 우리 누가 없었으면 큰일 났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미안하다. 여기 나갈까? 여기 나갈까? 한 번만 해주세요. 아니야. 아 크래커라서 과자인가? 방금. 자 이제 발표하겠습니다. 네. 네. 자 위 멤버는 파리, 낙지, 물고기 등 생물과 미생물을 가리지 않는 인류의 애로 분식집과 팬들의 마음에 평화를 찾아다 주었으므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누굴까요? 저 알아요! 아, 저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한번 가리켜볼까요? 가리켜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서루! 뭐야? 어? 서루 아니야? 더보이즈 큐입니다! 나와주세요! 이게 상 이름은 노벨 평화상이래요. 형 상 이름 알아요? 네! 인기상!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벨 평화상! 거리 소감 한마디! 제가 태어나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줄이야 이렇게 말해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자. 보이시죠? 더 과자지. 캡처하세요. 캡처. 포토타임.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세요. 다음 누구죠? 네, 다음 우리 또 수현이 누구죠? 이거 재밌다 이거. 아. 슬슬 덥네. 나 너무 긴장했어. 네. 다음 상은 신인상입니다. 신인상. 오 신인상. 위 멤버는 매번 볼 때마다 전에 보여준 적 없는 새로운 매력을 어필하였으므로 이 상을 수여함. 2017년 10월 12일 전 세계 더보이즈 흥행위원회 더 과자질. 축하드립니다. 더보이즈 활! 이렇게 맞출 안 맞출 안하는거 아 또 그게 주연의 매력이죠. 아 죄송해요. 양해쳤습니다. 이거 진짜 진지하게 읽어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네. 상을 못 받아봤네요. 네. 소감. 네 소감 일단 네 신인상을 제가 저희 멤버들 중에서 혼자 받았기 때문에 네. 기분이 너무 좋고요. 저희 더 보이즈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신인상 꼭 타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화이팅! 포토타임인가요? 포토타임 딱 하나, 둘, 셋. 안녕. 자 다음 나와주세요. 우리 파리 또 나가. 네, 제가 또 나. 아 전해요. 아 저 받아서 끝난 줄 알았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아 그리고 정상. 나도 받고 싶다. 정상을 주셨어요. 네. 저한테 집중해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이거 우선
네. 나 너무 웃긴 거 아니야? 나무 주연상. 오. 나무 주연상. 네. 나무 나무 주연. 남. 네. 주연이 아니야? 미. 집중해 주세요. 네. 미 멤버는 꽃미남 분식집에서 메인 셰프로서 활약함과 더불어 분식집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인공같이 빛나는 조각 비주얼을 뽐내주었으므로 이 상을 수여함. 2017년 10월 12일 전세계 더보이즈 흥행 위회원 위회회 어? 위회회 더 화자지 너무 웃겨. 학년이 아니야. 자 누구죠? 학년이 하나 둘셋 태훈이지. 네, 여기서 많이 헷갈린 제가 이제. 야 근데 이게 봐봐, 이게 노린거야. 나무 주연상인가? 이게 주연상? 주연일 것 같은데. 어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조각 같은 경우는 둘 다 포함되고 메인 셰프라고 하잖아. 맞아 메인 셰프. 나도 메인 셰프. 아 근데 그때 화이트 더블퀴즈는 주연이가 또 메인 셰프. 맞아 맞아. 그래서 또 여기 센스 있게 해주셨네요. 나무 주연상. 어 내가 주연 주연인 걸로. 주연이 나왔어. 이게 나무가 아니라 나무라고 되어 있죠. 나무. 나무 주연상. 나무가 아니다. 나무 부문 진지 주연상. 여기 있어. 감사합니다. 나무 포즈 한번 취해주세요. 나무. 네? 나무요? 아, 그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예요. 아니 그냥 장난으로 한 거잖아요. 아, 네. 아 죄송해요.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원래 상점 받은 거 이렇게 기념. 나 열심히 해서 나무 주연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무. 그다음 화. 네, 화. 나무 주연상. 여기가 네. 더보이즈 어워즈 제 2017-0012 베스트 커플상. 두구두구두구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두구두구두구. 위 멤버들은 찰떡 같은 궁합으로 그룹과 촬영장에서 전체의 에너자이저가 되자. 아. 되어 주었으므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전 세계 더보이즈 흥행 위원회 더과 짜스. 아 나 무슨 다른 건 줄 알까요? 성운 줄 아는 거 알아요? 두 명이야? 두 명이죠. 네 두 명이. 저 알 것 같아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두 명이요? 두 명일 것 같아. 나 모르겠어. 두 명이야. 두 명이. 이게 커플상이야. 네. 그러니까 커플상 나오지 않아? 우리는 그 외계 더보이즈 커플이 되게 많아요. 아 맞아요. 양다리도 있고. 맞아요. 양다리. 오다리도 있고 그죠? 뭐예요? 아 누구야 빨리 알려줘. 나 모르겠어. 아 하나 둘 셋 하면 일단 가려. 근데 이거는 두 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우리 팔 씨가 네. 멋있게 딱 불러주세요. 네. 팔. 더보이즈 베스트 커플은 두구두구두구두구 주한영 에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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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계속 네. 같이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맞아. 와 나이스. 거기서 커플이 되셨다는 건데. 우리 그 오래 전부터 저희가 이제 베스트 커플상을 받았는데 아무에게나 이런 상 아무에게나 줄 수 없잖아요. 맞아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에릭도 한마디 해주시죠. 아 저희 베스트 커플상 저희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영광이고 앞으로 더 좋은 커플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네.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서로 하나 주세요. 우리 포토 타임 될게요. 왜 안 줘야지. 포토 타임. 댓글만 상은 누가 가져요 그러면? 야 신혼여행 가네. 신혼여행. 하트 하트. 좋아 하트 하트 하트. 커플 상. 맞아. 그럼 상장은 반으로 찢으세요. 어디냐요? 아니에요. 아 형, 형이다 먼저 갖고 나는 뭐 어디? 야 커피에서 줄게. 어 그래,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둘이 같은 친인데 뭐하러? 같은 숙소 살. 맞아. 달도 나가는 거야? 네. 네. 에릭. 오케이. 상장 안 보이게 주세요. 아
자,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자, 더 보이즈 어워즈 제 2017 오케이. 천천히 하세요. 베스트 커플 상. 어? 더 보이즈 주관계 내리. 아, 네가 방금 들고 나서 다시 한 거잖아. 아니에요. 홍민이 형 줬어. 아, 두 명. 아, 오케이 오케이. 위 멤버들은 찰떡 같은 궁합으로 그 그룹과 촬영장 전체 에너자이저가 되어 주었으므로 이 상을 수여함. 2017년 10월 12일 더보이즈 주황년의 에릭. 너무 감사한 상입니다. 이제 에릭과 이제 이렇게 추억을 만들게 해주셔서 정말 신생부터 이제 제가 정말 하세요. 네, 아, 자 정말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영광이고요. 정말 앞으로 커플 같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좋은 모습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먼저 제가 한국말에 서툴러서 이해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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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The Boys Award. 제 2017년 3호. 아, 오케이. 공로상. 위 멤버는 꽃미남 부식집 방송 내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굳은 일을 마다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 귀여워. 웹툰을 찍고 나은 듯한 비주얼로 더 보이즈의 꽃미남 부식집 타이틀에 대한 공로가 크므로 이 상장을 수여함. 어허. 됐나요? 아, 이해 됐나? 네! 아, 네. 네. 됩니다. 정현이 잘했어. 고생했어요. 네, 그럼. 다 들렸어요. 아, 너 진짜 한번 예상해볼까요? 난 좀 헷갈린다. 아, 일단 나 누군지 왜요? 왜요? 지금 사실 나도 살짝 헷갈리는데. 하나, 둘, 셋! 당연히 영훈이 형이죠. 맞진난다. 맞습니다. 더 보이즈 영훈입니다. 왕자잖아요, 왕자. 샤라라라. 네, 왕자님 행진. 감사합니다. 우리 왕자님. 소감. 우리 친한 거 맞죠? 더 격하게 꼽는. 오. 오케이. 자, 소감 많이 주세요. 앞으로 더 많아 찢어 나올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찍고 나갈게요. 이제 많은 더 많아. 아, 네, 감사합니다. 만진다는 게 쉬워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거 이렇게 만두 찢어 먹으면은. 오. 만두 찢어 먹어서 남기지 않아. 이건 진짜 예쁘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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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난 금손으로 분식집 인테리어를 깨알같이 빛내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하. 달달한 목소리로 수많은 팬심을 캐치하였으므로 이 상을 수여. 2017년 10월 12일 전세계 더보이즈 흥행위원회 더 가자지. 누구예요? 아, 이 상은 이제 누굴까? 하나 둘 셋 더 가자지. 헤비 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어요. 진짜 그림그리느라 진짜로 뱀이 다 만들었죠. 저희 항상 편지 쓸 때도 케빈이 다 맞아요. 네. 다 꾸며주고 평소 사랑해. 케빈이 짱인 것 같아. 케빈이 짱인 것 같아. 일단 부모님께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비욘세 누님 항상 빛나주셔서 영감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더 광나는
근손을 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소 보험 받아놔야 돼. 보험? 형소 그런 게 없었으면. 그래. 헤빈. 어이구 여기 살렸어. 헤빈 케반세. 종이 크지. 근데 비욘세도 그 비욘세 다리도 보험 받는. 진짜 진짜. 아, 진짜. 결혼하자. 좋아. 잠실 옆에 있는 네. 어, 산이 하나가 있어요. 이 산 이름 뭘까요? 잠실산. 잠실산. 잠실옆산. 잠산. 우리가 다 같이 어디로 한번 놀러 간 적 있어요. 아차산. 아차산. 아, 그렇죠. 아차. 그 아차산의 이름을 따서 아차상. 아. 위 멤버는 방송에서 아차 싶은 센스 있는 언행을 뽐냄과 더불어 평소에 아차하며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관계로 앞으로는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는 센스쟁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는 수량한다! 와! 둘, 셋! 우! 감사합니다. 진짜 잘 잃어버려요. 최근에 엄청난 걸 잃어버렸잖아요. 맞아. 뭐였죠? 찾았긴 했지만 찾았죠? 아, 먹고 있어요? 새로 샀던 노트북. 이거 부모님 모르시는데 안 되는데.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사주셨거든요. 그거 잠깐 잃어버렸었는데 다시 찾았죠. 누가 찾았죠? 본인이 못 찾았죠. 야, 우리 또 마청. 제가 그거 엄청난 금액이었는데 팔 뻔했어요. 네, 근데 선우한테 돌려줬습니다. 네, 그게. 제가 찾아봤던 곳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또 꼼꼼히 안 찾아봤더라고요. 네. 앞으로 아차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아차도 안 하겠습니다. 맞아요. 잘 됐죠? 네. 손우, 또 아차 한번 했나요? 네. 방송이 뜻지 한다. 사진 다행. 감사합니다. 네. 와. 박수! 축하해요. 이게 축하할 일은 아닌 것 같네. 아니야, 여기 센스 있는 언행까지 있잖아요. 왜 그 말씀 안 해주세요? 손우가 오늘도 되게 언행은 되게 센스. 맞아요. 맞습니다. 아차상. 감사합니다. 잃어버리지 마, 진짜. 이거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만, 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잃어버리면. 팔찌는 잊어버리지 마. 팔찌. 어, 팔찌. 팔찌 다 잡았죠. 이거 안 잡으면 끝난다. 아는 사람이 보이는 거. 진짜 손 잡아요. 다 있어요. 어, 뭐예요? 뭐예요? 어, 어. 이겼어요. 있잖아, 발했어요. 발에 찼네. 어, 여기 발에 찼어. 아니 어디 사실 저 설거지. 맞아. 설거지 나 잠깐 빼가지고. 순간. 떨어지면 안 되니까. 진짜. 내 숙소 지키는 주인도 있어요. 맞아요. 네.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위 멤버는 빛나는 사복 센스로 스케줄 외의 장소에도 항상 트렌디한 아이돌로서의 자태를 유지하여 그룹의 의상을. 단어 많이 어렵네요. 그룹의 의상을 드높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천사의 날개를 입고 다녔으므로 이 상을 수여한 네 베스트 드레서상. 베스트 네. 드레서상 받을 사람은 드보이즈의 제이콥 형입니다. 바로 할래. 베스트 드레서 제이콥. 어, 죄송합니다. 이미 끝났어. 아, 어차피 마지막. 괜찮아. 괜찮아. 아, 제이콥한테 집중해 주세요. 네. 제이콥 형이 요즘 옷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아, 오늘도 오늘 세, 좀 찢어졌는데 설명해 주세요. 모델 이거 한번 해보지. 오늘 사복 설명해 주세요. 네, 오늘은 어떤 느낌으로 입었어요? 그냥 추워서. 추워서 막 입었는데도 저렇게.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한 거 꾸미고 왔는데. 어, 뭐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자, 상태 보여주시죠. 네. 이렇게 베스트 드레스상을 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저희 한국 오기 전에는 패션을 잘 몰랐는데 네. 여기 와서 많이 배우고 이렇게 멋있다. 울지마. 네. 우리 제이콥 형이 여기 어깨 쪽이 찢어져 있잖아요. 그게 그 숙소에서 날개 떼두고 오느라고. 아니에요, 곰이 찢은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천사라고 하지만 제가 항상 착하게 할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뭐야, 감독이야. 야,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슬퍼지면 안 돼요. 야, 혼자 진짜 천사할 거야. 그리고 해외 분들한테도 아, 와. Thank you so much. We're all receiving these great awards. And just such an honor, you know? To be able to get all these awards and just so great. Oh, wow! 괜찮아!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예 축하드립니다, 모두 다. 자, 상! 그 상 들고 한 번씩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상 내용은 지금 잘 멀어서 안 보여줄 텐데 짜잔! 이거 우리 다 간직합시다. 네. 역시 이거 나무주 이거 새로 다시 만들 수 없네. 저는 평가 상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커플상 거꾸로 드셨어요. 커플상. 커플상. 1초 아니에요? 뭐야? 안 가겠어? 그게 이게 그러니까 꽃미남 분식집 할 때는 제가 항균 형과 이게 커플이지만 형은 저 영원한 사랑, 네. My love. 아, 됐어요. 안 돼요. 안녕하세요, 항균 형. 항균 형. 둘이 떠났다 안 된다 이제. 자, 이런 게 또 생방송의 묘미야. 알겠습니다. 네. 근데 역시 이렇게 다 어쨌든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혹시 케빈 형이 받으신 상 만족하시나요? 네, 이제 현상 씨에도 그림 그리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네. 메뉴판이나 그 팬분들에게 얘기 나눠주는 엽서도 네 그거 그리면서도 그냥 재밌게 했는데 네. 이제 상을 받아보니까 정말 네, 뿌듯하네요. 근데 솔직히 케빈 형은 이상 말고도 더 좋은 상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상이 당연하죠. 우리 모든 상들 네. 상상 그 이상 저희 멤버 전부 다 상받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요? 다음 순서는 네 다음 순서는요? 네 다음 순서는요? 누구 설마 네. 마지막 아니죠? 끝이에요? 아니야 없나요? 네. 그렇지 않고요. 오, 지난번 추석 때 저희가 인터뷰 그 새로 인터뷰 했잖아요. 네 아 한강술래 했던 거 네 반응이 좋아서 맞아요. 또 다시 한번 하면 어떨까? 그러면 오. 아 그 오늘 지금 하는 건가요? 네. 오. 오. 재밌겠다. 아 지금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잠시 준비할 동안 네. 아 그럼 저희 이거 먹을 것 좀 치우고 네. 그 다음에 다시 올 테니까 그거 그 사 그거 채널 채널 고정하세요. 동동이를 we'll be right back. 룸메이트도 꼭 알려드릴 테니까 맞아 고정해야 돼요. Don't go anywhere, we'll be right back with our vertical interview. Stay tuned. Channel 고정!